네, 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과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김한빛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지문은 고3 고2 응용어법입니다. 우선 등급을 설정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2, 고3 학생들 2, 3등급 학생을 수준 기준으로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A번 지문을 보면 A번의 1번 문제는 전치사가 없고 관계 대명사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쓰게 되면은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사용된 것이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적절히 쓰였는지 아니면은 다른 문장 성분이 필요한 것인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B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역시에서 B번 지문에서 생태계는 역동적이고 뒤에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서 역시 이 글에서도 쭉 보다 보면 식물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비가 내리고 동물들은 먹고 토양은 성장하고 해서 이러한 모든 행동들과 과정들이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서 생태계에 있는 부분들이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끼친다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번의 체크 포인트, B번의 2번의 체크 포인트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부사절로 쓰이는 것이 맞는 건지를 문맥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분을 보겠습니다. 3번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이 앞에 내용을 잠시 보겠는데요. The supply of large amount of moisture to the remaining soil might preferentially benefit a few types of plants. 그래서 많은 양의 수분을 남아있는 토양에 공급하는 것은 몇몇 종류의 식물에게는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물들이 성장을 하고 번성을 함에 따라서 이 식물들이 만들게 되는 증가된 그림자들이 다른 유형의 식물들의 성장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식물이 성장하게 되면 다른 유형의 식물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남아있는 토양의 영양분을 두고서 경쟁을 할, 그렇지 않다면 남아있는 토양의 영양분을 두고 경쟁을 할 다른 유형의 식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otherwise가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앞에 사용된 조동사 will이 적절한지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B번 지문에 조동사 will을 쓰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가정법 과거로 보아서 would을 쓰는 것이 맞는 건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2 지문을 보겠습니다. There is a limit to however closely Facebook listens to customer feedback.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 고객의 응답에 잘 귀를 기울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 그래서 이런 페이스북의 단점에 대해서 여기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4번 같은 경우는 전치사 2 뒤에 저기 네. 유령 선생님 전치사 뒤에는 어떤 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명사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절로 지금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however 시작하는 however 부사 주어 동사 이렇게 however 시작하는 절은 어느 절로 사용이 되나요? 예, 양보의 부사절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부사절 쓰는 것이 맞는지 명사절 쓰는 것이 맞는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해서 3분 잡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A번에서는 우선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와 있는데 관계대명사 위치 뒤에 지금 주어도 없고 브링제 뒤에 목적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된 문장인 것은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즉 둘 다 빠지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위치 뒤에 지금 브링즈라는 동사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주어 자리에다가 it을 첨가를 하겠습니다. it을 첨가를 하게 되면은 대명사 it은 문장 앞에서 그 단수명사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다크타임인 라이프를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보더라도 인생에서의 힘든 시기가 힘든 시기가 많은 양의 지혜와 통찰력을 위한 위에서 가져다 주는 기회를 이런 사람들은 압니다라는 내용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다가 대명사 it을 추가를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지금 앞에 위치가 있으므로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it만 써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번의 2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B번의 문제 2번을 보면은 in which their various parts are always changing.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이제 억지로 에코시스템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절이 길게 되면은 문장의 뒤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용상 이것들의 생태계의 다양한 부분들이 항상 변화하고 있는 그러한 생태계는 역동적이다. 그래서 좀 중언부언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in which 대신에 in that 주어 동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김중기 선생님, 인대주어 동사는 우리말로 어떤 뜻입니까? 뭐하다는 점에서. 예, 주어가 뭐하다는 점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인위치를 인대주어 동사로 바꾸게 되면은 다양한 부분들이 항상 변화한다는 점에서 생태계는 역동적입니다. 이런 말로 바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위치 부분을 인대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번에 동그라미 3번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런 영양분을 두고선 경쟁을 하게 될 다른 유형의 식물이라고 했는데 이 그렇지 않다면은 얘기는 이러한 식물들이 성장을 해서 이런 차양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가 될 것이라서 단순 미래가 아니라 저기서는 이제 미래 진행형이 되어 있는데 will be competing이 아니라 would be competing으로 해서 가정법 과거로 해서 다 이렇게 otherwise의 의미가 그러한 유형의 식물들이 성장하고 번성하지 않는다면 나머지의 토양 요소들을 위해 싸울 다른 유형의 식물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려면 가정법 과거로 사용되는 would가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C번 지문의 4번에서는 이제 however 부사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양보의 부사절에 대해서 양보의 부사절은 전치사 뒤에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o however 부사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however에서 ever를 지우게 돼서 의문사만 남기게 되면 how 부사 주어 동사는 명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양보의 부사절로 해석을 해보면 페이스북이 아무리 자세히 고객의 응답에 귀를 기울일지라도 라는 부분은 전치사 투여의 목적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ever를 지우고 명사절로 사용을 해보면 페이스북이 얼마나 자세하게
고객의 응답에 귀 기울이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서 to 뒤에는 명사절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